이동식 국감 사업은 고령 인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은둔형 위기 가구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로컬드림 봉사회와 소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소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후원했습니다. 쌀과 라면, 비누, 통조림 등 생필품을 1,000개 이상 비치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됐습니다. 소효동 이동식 곳간 사업은 8개 동 중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희망 나눔 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효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희망드림 상자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을 위해서 소효동에서 이렇게 나와서 물품 배분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다음 하반기 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